마치 레벨업 퀴즈쇼 퀴즈의 아이돌! 아, 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퀴즈의 아이돌이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대세 장성규 씨가 예, 깔끔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네. 요즘 K컬처가 저처럼 약간 전 세계적으로 선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 그 열풍의 주인공인 글로벌 아이돌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퀴즈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놀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첫 번째로 퀴즈 위에 서게 될 아이돌 보기만 해도 만세가 절로 나오는 분들 세븐틴! 아,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그 외국 멤버들이 꽤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조시아, 준, 디에이, 보노?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뉴욕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뉴욕에서 5년 있었어요. 아, 5 years. 아. 저는 한국 온 지 6년 반 됐어요. 아, 6년 반? 네. 저 아마 7년 반 정도네. 됐습니다. 7년 반. 조시아. 네. 저는 7년 됐습니다. 한국 온 지. 네. 뭐 괜찮습니까, 오늘? 아, 저는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퀴즈 푸는 프로인데 괜찮습니까? 아, 저는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결은 총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네. 각 라운드마다 정해진 점수를 획득해서 누적 점수가 높은 팀이 우승팀이 됩니다.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것이 말이죠. 네. 우승팀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학습 지원금으로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퀴즈의 아이돌! 자, 퀴즈의 아이돌 1라운드는 저희 MC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스피드 퀴즈, 일명 스피드 위의 아이돌입니다. 혹시 뭐 호시 네. 원하는 MC 있습니까? 장성희. 아, 장성희. 아,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번호는? 저요? 자, 네. 바로 가죠. 지금 모든 눈빛이 오늘 약간 서운하려고 그래. 아니, 그래, 형군, 형님. 왜? 형이 서운하신다니까. 저는 일단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굿보이즈였는데. 네. 굿! 네. 자,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제가 네. 네. 저는 좋아요. 도원결의 팀으로 제가 좋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네. 해서 현돈 도원결의 팀 무조건 이겼다고 봐야지. 굿보이즈 팀! 본격적으로 스피드 위의 아이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어떤 퀴즈죠?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첫 회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스피드 위의 아이돌은 바다 퀴즈판을 활용한 스피드 퀴즈입니다. 단어 설명이 시작되면 도전자의 얼굴이 바다 퀴즈판 첫 번째 칸에 뜨고 망치를 든 MC 캐릭터가 도전자를 향해 다가옵니다. 도전자는 정답을 맞춰야만 다음 칸으로 전진. 그러지 못하고 MC에게 잡히면 게임 오버. 아시겠죠? 패스 가능합니까? 패스가 문제 패스는 안 되고요. 도전자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이긴 팀은 100점을 획득하고요. 진 팀은 5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 총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는 MC가 문제를 내고요. 오케이. 네, 두 번째부터는 멤버들이 문제를 냅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장팀부터 시작합니다. 네.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굿 보이즈.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이 시계에 있는 거,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뻐꾹뻐꾹 우는 애. 뻐꾹이! 그거 말고, 부엉이! 그렇지! 정답! 오케이! 자,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쫄릴 때는? 쫄면! 오케이! 정답! 자, 전북에 있는 지역인데, 바다 말고 뭐가 있죠? 태양! 바다 말고? 하늘! 오르는 거! 계단! 뒷글자예요, 이거. 내가 한 글자씩 해줄게. 뒷글자인데,
바다 말고 우리 배사님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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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위에 위에 오르는 거 잡혀라 잡혀라. 사,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아침마다 가시는. 그렇지. 그리고 앞에는 용산. 아니야 아니야. 전북에 있는 자 온다 온다. 공룡인데 날아다니는 공룡 뭐라 그러지? 익룡. 그렇지. 익산. 오케이. 정답. 가자. 자, 이게 그건데 뭐야 속담인데 뭐대 이거 있잖아. 이거 하려다가 이거 안 되면 그냥 이거라도 하자. 이거 하려다가 이거 안 되면 야 이거라도 해야지. 잡힌다 잡힌다. 자 옵니다. 네.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옵니다. 자 새들이야 새들. 저 어렵다. 이 자, 좋은 새 좋은 새 안 되면 나 이 새라도 할게. 새. 저런 식으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어 조슈아? 아니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꽝 대신 닭. 꽝 대신 닭. 아까 좀 있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디스인가요 디스? 아니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세 문제나 맞췄다는 거. 예, 다 같이 처음이어서. 예, 호시 말고는 아무도. 그러니까 이럴 때 도전자 패스를 막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헤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보여드린 거예요. 안 좋은 예를 딱 우리 세븐틴을 상대로 장성규 씨가 보여주셨습니다. 예. 자 좋은 결이 저희는 네 문제만 하면 됩니다. 네 문제만. 알겠습니다. 예. 자, 도원결의 우리도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도원결의 팀, 시! 자, 승관아, 가자! 착! 자, 이거, 머리가, 머리가. 염색, 탈모? 아니, 이게 뭐, 꼬불꼬불한 오케이. 머리. 곱슬머리. 정답! 자, 국수인데 칼로 이렇게 해. 칼국수. 그래. 아, 이거는 안 돼. 형, 자, 이건 안 돼. 자, 영화, 봉준호 감독. 기생충 괴물. 정답! 자, 5초 기자. 어제 멤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말 세 가지. 수고했다. 내일 잘하자. 수고했다. 내일 잘하자. 형돈이 형 보고 싶었다. 정답! 에이, 그거 좀 아니지. 거짓말. 자. 맞습니다. 나. 저 북한에 있는 산인데. 북한산? 이렇게 속담이야, 속담. 먹고 나서. 저 산도 올라가기 전에 뭘 먹고 올라가야지. 가고 있습니다. 모모도 식후견. 그렇지. 무슨 산? 무슨 산? 사람 바꾸자. 바꿔. 야, 몸이... 패스. 자, 도전자 패스. 자. 금강산도 식후견. 정답. 자, 그 영화배우인데 젊은 모델들하고만 만나는 배우. 디카프리오. 그렇지. 플레이브로 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답. 네. 자.